계속해서 충남 지역 간추린 소식을 이신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공주소방서가 오는 16일까지 남녀 의용 소방대원 6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공주시 관할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소방기술 관련 자격증과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인력은 우대합니다. 충남 보령시가 2016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복지 재정 효율화 부적정 수급 환수와 확인조사 이행 분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부적정 수급 점검 실적과 복지수급자 적발 환수 실적, 확인조사 이행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충남 계룡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우수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사계 송시열 선생이 강조한 예절교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인문학 강좌와 예체험교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 금산군이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6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시범 시행한 어업 분야 계절 근로자 제도가 어촌 일손 해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 단기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 제도로 중앙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어업 분야로는 전국 최초로 서천군이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